네, 첨단 백신 산업을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 중인 안동시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백신 생산 공장의 잇따른 증설에 이어서 국제연구개발기관과 국제백신연구소를 결합한 백신 특구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SK케미컬이 개발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이 안동 공장에서 지난달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백신 생산 기간을 기존의 넉 달에서 절반이나 줄이는 기술 도입으로 독감 유행 시 백신 부족 사태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30%에 머물던 국내 백신 자급률도 안동 공장의 가동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프리미엄 백신을 국산화하여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로 대한민국 백신 주권 확립에 앞장설 것입니다. 백신 기업의 투자로 시작된 안동의 백신 산업 육성이 이제는 국책연구기관과 국제백신연구소 유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300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백신기술진흥원은 내년 사업부지 결정에 앞서 전남과의 공동 유치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백신연구소의 분원도 연말쯤 안동 유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안동이 세계적인 백신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일원을 바이오 백신 산업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치료에서 진단으로 다시 예방 중심으로 의학 분야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세계 백신 산업 규모는 내후년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개발 인프라가 계획대로 안동에 집중될 경우 최근 성장이 기대되는 동남아의 공공 백신 시장 일부를 안동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아이들한테 맞는 10종 아주 공공 백신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중심으로 본다면 아, 그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안동에서 백신 산업이 시작된 지 불과 3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면서 경북의 미래 산업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